괜찮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이 깔끔하게 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중학교 동창 친구들이 왔었는데 고놈의 쉐키들이 좀 기침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 울문 것 같아요. 오빠는 축구 안 봐요? 네, 저도 그 응원을 하고 싶지만 제가 제 힘으로는 그렇게 응원이 될것 같지가 않고 제가 그 경기를 그렇게 즐겨보지 않아요. 예. 스포츠를 즐겨 못 봅니다. 개취를 인정해 주세요. 울었어요. 얼굴이 촉촉한데요. 안 울었는디? 안 울었는디? 목이 좀 건조해서 그런가 봐요. 간소시들은? 응. 저도. 깽기 났다, 깽기 났다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We miss so much. I miss so much too. 때 월드컵 안 보고서용. 네. 나중에 저는 재방송으로 보는 걸더 좋아해요. 실시간으로 보면은 너무 두근두근거리잖아요. 저는 그런 것보다 재방송을 더 좋아합니다. 결과 미리 알고 보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 드라마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몰아보는 스타일. 이렇게 한 편씩 한 편씩 기다리면서 잘못 봐요. 딱 몰아보는 스타일. 감기 걸렸어.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살짝 목을 많이 썼나? 그래서 그런가? 여러분들은 건강하신가요? 발가락 양말 요즘도 발가락 양말 되도록이면 신고 싶은데 요즘에 집에 없네. 멕시코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초대해 주세요. 오빠, 나 한국어로 결혼하자고 하면 받아줄래? 예, 라고 말해. No. Hi, hello, I'm Ecuador. Ecuador, 안녕. 잘 자요, 오빠. 안녕. 러시아에서 안녕. 잭시 파파시토 앉아. 이제 잘 거예요. 10분 뒤에 자야지. 1대1이에요. 오, 진짜 잘하고 있구나. 이기겠다. 그쵸? 포르투갈이랑 하죠? 예. 네, 그런 정보는 알고 있습니다. 예. 네. 포르투갈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본이 이겨서 16강에 진출했다는 그런 소식도 듣고 있고요. 그런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오빠 너무 예쁘다. 사랑해요. 온다고. No crying. I'm not crying. 콜롬비아도 안녕. 꼬에 그칠어서 간소시들을 얼마 전에 공기청정기를 엄마가 산 거예요. 그래서 아, 내 방에 놔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전매를 위한 거더라고. 1층에 있습니다. 중국 여행 투어 펀드 헌 아이니 감사합니다. 계속
응원해주세요. 저 중국에도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오빠, 뭐 드셨어요? 오늘은 야채만 먹었어요. 요새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그래도, 목표 체중까지 거의 왔어요. 지금, 많이 빠졌어요. 이제 한67 정도까지 빠졌어요. 많이 뺐다. 아싸. How are you? Good. 예쁜 목소리 아껴주세요. 네, 아낄게요. 많이 아껴야지. 야바이, 워낙 가했댔겠다. 아, 근데 살을 빼면 주름이 생겨요. 아,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일부러 조명을 좀 어둡게 해서 그런데, 여기랑, 여기는 지금 거의 나와서 그런데, 화상을 좀 얼마 전에 좀 입었었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일부러 좀, 여기도 그렇고, 좀 화상을 좀 입었었는데, 여기가 까맸었는데, 까만 게좀 없어지면서, 살색이 돼서, 그래도 이제 거의 안 보이죠. 그래서 좀, 조명을 좀 일부러 좀 어둡게 했는데, 티안 나죠. 애초티 머리 같다. 그쵸? 괜찮죠? 페루 사람 박정민 음악을 좋아해요. 빨리 페루도 가고 싶다. 카라 언니들 노래 들어봤어요? 나왔다는 얘기 듣고 아직도 못 들어봤는데 빨리 들어봐야겠다. 궁금하네. 부럽네, 그 친구들. 같이 할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우리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인데 아쉽죠. 스페인어로 몇 마디 말을 해보세요. 파파시토, 올라, 시소요, 아쿠린도 오빠, 모스크바에서 안녕하세요. 모스크바 안녕하세요. 블롱블롱, 헐롱. 베링 못 가세요. 고마워요. 올해도 오빠 못 봤어요. 그니까 보고 싶어. 터키도 안녕. 터키 이름 바뀌었다면서요. 터키에? 에콰도르도 안녕. 아라, 연하카니. 대만도 와요. 대만도 가고 싶다. 대만 너무 그리워. 뺄 때가 제가 옆구리가 엄청 많습니다. 옆구리가 너무 많아요. 아이고, 아구구, 아구구구. 내일 내 시험. 빨리 공부해야지. 공부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응? 공부해야지. 신자파 하오샹니오. 신자파 하오샹니오 맞나? 베리에서 67이요. 제한 손으로 듣겠네요. 칠레도 안녕. 라오반 워시 워이야오 샹얼 콰일러 샹얼 콰일러.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늘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생일 축하해. 아우,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생각만 해야지. 나도 가끔 안 좋은 일 있을 때 그런 나쁜 생각하고는 했었는데 소중한 사람들이 아파하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참곤 한답니다. 그러니까 피피파리님 주위에 있는 또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참아보세요.
인생에도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 좋은 일도 꼭 있을 거예요. 뭐, 전 그렇다. 그럼 좋은 사람한테 좋은 선물 준다고, 또, 너무 현실적으로, 또, 우리 가족은 그런 거 얘기했거든. 갈때 가더라도, 우리 그러면 많이 들어두자. 정말 우스갯소리입니다. 장난이고, 정말, 최고의 선물은 옆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주는 거다. 이 얘기예요. 가오, 난 놔둬. 아, 이거 화상. 화상? 약해도, 약해도. 이게 눈물 자국처럼 보이는구나. 아, 그래서 울었냐고 물어보는구나. 아, 그래서 조명을 조금 어둡게 했어요. 이게 좀 흉하거든요. 좀 따가운데, 좀 따가운데, 조금 괜찮아진 데는 그 연고를 발랐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슬슬 자야죠? 멕시코도 안녕. 오빠 왜 울었어? 안 울었어. 이거 화상 자국, 화상 자국. 머리 많이 길렀네요. 네, 많이 길렀어요. 안 울었어요. 사무이 교도 나눠 거나 교도 나눠 거나 난도 나눠 거나 야야 아쉽다. 아니, 어제는 마이너스 8도였어요. 너무 추워요. 그래서 밖에 나가기 무서워요. 마이너스 8도. 오빠, 저 다음 주 쌍수하러 가요. 예쁘게 잘될 거예요. 지금도 이쁜 거 같은데, 보니까, 사진 보니까 이쁜 거 같은데, 왜? 아내도 이쁠 거 같은데. 그래, 더 예쁘게 되겠지, 뭐. 마음 정했으면. 작품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요. 작품에는 머리가 짧을 것 같은데, 작품이 아직은 멀었어요. 작품이 아직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그때까지, 기를 때까지 한번 길러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이 실은, 뭐, 약간, 2개가 들어오긴 했는데, 저는 원래 처음에, 제안 주셨던 게 훨씬 더 감사하고 재미있고 해서 그거 하고 싶어서 그게 더 뒤거든요, 실은.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좀뭐 의리랄까? 그런 것도 있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거 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좀 늦더라도. 오빠, 너 월드 투어 있어? 지금 열심히 한번 잡아보려고 컨택 중입니다. 야오 카이시노 부야오 카이신 예 부야구 부야구 저슈 부야오레
眼睛, VR 眼泪, VR, no 眼泪, 다작해 주세요. 아, 그게 시간이 안 맞아요. 겹쳐요. 겹쳐요. 끝나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겹쳐가지고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게 스케줄이 겹쳐버려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럴 수가 없어요. 뮤지컬 아니고 매체입니다. 뮤지컬이면은 어떻게든 양해를 할 텐데 매체라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까까봐 들었는데 아까까봐 아는데 그 되게 무서운 말이라서 기억을 하는데 인도네시아 언어 아까까봐 고민이에요. 저 월드 투어 안 그래도 지금 좀 생각하고 지금 여러 프로모터들 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신곡을 내고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원래 냈던 곡들이 많으니까 일단 그거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한 바퀴 또돌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지금 많이 고민 중입니다. 지금 못 보여드렸던 곡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빨리 만나고 싶어서 또 그거 신곡 내고 하고 막 이러면 또 시간이 또 걸릴 것 같고 이래서 고민 중이에요. 시작한 곡은 코리아. 코리아는 작품이 하고 나서 해야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품의 끈은 멀고 험하도다. 한국에서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오빠는 많이 비우고 싶으니까 진짜 많이 드셨겠다. 다들 재워야지. 딱 3분, 12시 57분이니까 3분 뒤에 여러분들을 재우겠습니다. 오빠는 쉴때 뭐 많이 하세요? 오빠는 쉴때 정말로 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이 감사합니다. 슬슬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가야겠네요. 목 조심해요. 라오콩. 나 여기 이거 붙이니까 주름이 보이네. 이렇게 하니까. 늙어서 그런 거. 여기랑 여기 스티커 붙이니까 할배 됐다. 목을 많이 썼어, 목을 많이 썼어. 너 많이 걱정돼. 나도 네가 많이 걱정돼. 자주자주 해주세요, 라방. 노력할게요. 일본 팬클럽에는 매주 팬클럽 회원이라면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체크해주세요. 여러분들 늦은 시간 갑자기 한 라이브 받아서 고맙고요. 여러분들 모두 잘 자요. 갑자기 예전 사무실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인스타에 관련해서 묻길래 한번 오랜만에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해서 한번 켜봤어요. 별 생각 없이 한번 켜봤어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고 해서. 전혀 우울한 일 없어요. 그냥 가끔 화난 일 있고 가끔 즐거운 일 있고 하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일 가득하길 바라고요. 저도 많이 많이 생각해주고 그리고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고 또 더운 나라에서는 또 더위 조심하고 여러분들 자주자주 정민이 생각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안녕 잘 자요. 그리고 시차가 다른 나라에서는 좋은 하루 보내세요.